하나, 둘, 셋, 넷! 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이자예요. 써니입니다. 내가 먼저 하는 거야. 하나, 둘, 셋! 안녕하십니까. 장주자 TV의 장주자. 써니. 유자입니다. 유자씨, 시합 갔다 왔어요? 네. 너무 이뻐요, 유자씨. 써니는 말할 것도 없이 이쁘고, 그죠? 뭐, 감사합니다. 뭐 유자가 이름을 레몬이나 라임 아니 유자 이름 내가 바꿔줬잖아. 유미. 유미야. 유미 이쁘잖아요. 예쁜 이름으로 불러야 사람이 더 예뻐진다고. 아니 근데 얼굴이 이뻐졌으니까 유자보다는 유미가 어때. 유미. 뭐 유미 근데 옷 예쁘다. 가슴에 주셨어요. 너는 언니들한테 사랑 많이 받으니까 이것저것 많이 받네. 맞아. 써니도 언니가 이뻐하니까 나 주겠어요. 진짜요? 언니 감사합니다. 선인장. 선인장이에요. 전자파 좋다. 이름은 수뚜키예요. 이 이름 딸딸이거든요. 딸이. 딸이. 제 딸이에요. 딸딸이. 유미 잘 어울리죠? 정민영 닮았대 유미. 아 가창이십니다 주스님. 여러분 저 입술 필러도 바꿔 왔어요. 달라졌죠. 공주를 했던 입술이 달라졌어요. 좀 더 해도 되겠어요? 아 근데 저는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어. 더 하면 혹시 과해질까봐. 룰라에서 연두에서 유자에서 유미로 최종 결정됐습니다. 연두도 있었어요. 팡이도 있었어요. 저 팡이로 저도 얼마 욕을 먹은 줄 알아요. 사람 이름 어디 곰팡이로 제가 주지 않았어. 아 유자 예뻐졌어. 서로 칭찬 나 시켜줘. 써니 언니는 너무 세련져요. 뭐라고? 세련져요. 원래 이렇게 어색하지 않은데 저희 같이 살거든요. 맞아요. 저 맨날 거실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 얘기해줘요. 일단 유자는 너무너무 착하고 유자 너무 순수하고 하기씨 엄마래요. 아, 근데 착해요. 진짜 너무 착해요. 이쁜데 마음씨도 이뻐요. 말도 막 잘 들어주고. 하나만 얘기해도 되니까 너도 하나 얘기해. 유자는 일단 저희 가게 사장님한테 너무 잘하고 부러워요. 근데 전 그러면 지는 거예요. 아 그게 아니라 저는 언니한테 애교를 잘 못 부리는데 유자 애교 없어요. 그럼요? 아부를 해서 아 근데 유자는 그게 아부가 아니에요. 제가 볼 땐 커피 잘 마셨어요 유자씨. 어 이름만 한 번씩 사줘요. 써니 언니가 알려줬어요. 알려주기만 하고 얘는 안 해요. 너네 그거 알죠? 당연하지 이거. 어, 저 그런 거 못해요 언니. 어떡해. 짝! 언니 너무 이쁜 거 알지? 귀엽다. 당연하지. 공격! 유자 너 팔에 문신 너무 곰팡이 같은 거 알지? 당연하지. 언니 담배 안 피는데 이 너무 누런 거 알지? 당연하지. 너 엉뽕을 하는 거 너무 티나는 거 알지? 당연하지. 이거 지는 거 같은데. 안 넣어도 언니보다 섹시한 거 알지? 언니! 따라가. 아! 야, 이상했어요! 저 숙소에서 맞아요! 이제 못 웃겠다, 유자 때문에. 왜 라면이 다네요? 아, 방방방. 보정을 하는 거 하고 싶어. 보정 먼저 하래요? 병원에서? 아니요, 손님들. 아니, 그냥 한 마리인 거 알지? 아, 알지? 근데 평소에 얼마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까요? 아니라고! 그냥 한 마리라고! 그냥 막 생각나면 뱉은 거라고, 언니야. 어머, 옥수수래요, 저보고. 아, 왜 그래? 근데 그건 제가 나쁜 애들잖아요. 아, 얘 안 하고 싶었는데, 진짜. 아니야. 언니, 나 알고 있었어, 근데. 미안해. 괜찮아? 괜찮아. 어머, 이거 약간 그런 것 같아. 부자한테 그러지 마. 먹어요, 한 개씩. 네. 아니 방금 먹달라고 할게. 유자한테 그러지 마. 이런 느낌. 언니가 대신 자꾸 유자 아 아니야 거. 아니야. 너가 촉이 잡히면 언니가 편을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. 맞아요. 언니 얼굴을 봐서라도 모자래야 돼요. 맞아요. 아 역시 추자 언니랑 같이 놀러 다닐까 제가 예의가 있구나 이렇게. 맞아요. 유자 절대 실수 안 하고 맨 뒤에서 누구 안 씹어요. 안 씹어요. 절대 안 씹어요. 네 써니 어때요? 어 써니 언니 괜찮아요. 좋게만 얘기해요 얘는. 유자 언니는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착해요.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. 척하는 거야? 아, 척하는 거 보면 우리 딸딸이가 쑤실 거예요. 딸이 공격 한번 당해볼래? 우리 딸딸이 8개거든요 총. 투자 언니 화분 쇼핑하실 때 진짜 웃기신 거 알아요? 교감 하시고. 어, 얘가 나한테 막 말을 건다면서 얘로 주세요 이러면서 그, 또 가가지고 또 막 어, 쟤 말고 예로 주세요. 그냥 이렇게 만져보는 거야. 혹시 갈래 안 갈래? 말이 없으면 안 가는 거지. 얘가 말 또 해요? 전 원해요 원해. 억지로 데리고 내 하나 있잖아요. 걔 죽었어요. 억지로 데리고 아, 깨진 한번 말하는 거죠. 손님이랑 싸움 나는데 손님이 맞아. 그거 엎어가지고 애가 죽었어요. 쎄시더라고요. 어. 쇼핑하니까 생각났는데 저번에 저희 가게 옮길 때 이케아에서 접시 많이 샀잖아요. 저는. 네네네네. 근데 썰이 생각났는데 언니랑 저랑 같이 미국에서 가는데 조그만한 애기가 여기 선반에 장난감 줬겠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수선이 이렇게 오다다다 달려가가지고 애기 장난감 탁 이렇게 내려줬는데 너무 심쿵이었어요. 왜요? 아니 그거 꺼내놔 다칠까봐 나는. 네 그게 너무 심쿵 모먼트였어요. 이썰을 풀렸는데 쇼핑 얘기 아닌가 싶었어요. 애가 다칠 값에 수선 언니 엄마 모먼트가 있어요. 엄마 모먼트.